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그룹과 현대산업개발, 태광그룹이 내부 거래 등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모두 9억 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3개 대기업 가운데 세아그룹의 공시 위반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액수도 8억 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%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 거래를 할 때 이사회를 거쳐 공시해야 하지만 3개 그룹이 이를 지키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.